수소차는 자동차의 미래였습니다. 차에서는 매연 대신에 깨끗한 공기와 물이 나올 정도로 친환경이었고 전기차보다 주행거리도 길면서 휘발유차만큼 충전시간도 빨랐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았었고 관련 주식들도 급등했었죠. 덕분에 한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결국 현대의 넥소는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를 달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사실 작년에 판매된 수소차는 겨우 1만 4천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같은 해의 전기차는 1,400만 대 가까이 팔린 걸 보면 차이가 크죠. 심지어 지금은 판매량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대 넥소가 작년 1분기에는 2천 대를 팔았는데 올해는 겨우 691 대밖에 못 팔았어요. 사람들이 수소차를 점점 찾지 않는 추세죠. 그런데 요즘 전 세계의 트렌드는 분명 친환경인데 어째서 전기차만 살아나고 수소차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은 한때 친환경의 미래라 불리우던 수소차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죠. 오늘의 수요시장 빨간불이 켜진 수소차입니다. 수소 발전은 그 어떤 기술보다도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소와 산소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깨끗한 물과 공기가 생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퀴 달린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라고도 불릴 정도예요. 비슷한 친환경 자동차로는 전기차가 있지만 사실 전기가 발전되는 과정 자체는 아직까지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수소 발전 기술이 현재의 발전 시스템을 대체할 미래 기술로도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특히나 2010년대부터는 수소차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현대차에서는 넥소를 출시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기도 했었죠. 지금이야 테슬라 같은 전기차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지만은 수소차가 생각보다 장점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운행거리죠. 보통 전기차들은 운행거리가 짧아서 겨우 400km만 넘겨도 꽤 길게 간다는 평을 받습니다. 오랜 기간을 연구했지만 서울에서 부산도 겨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720km나 가는 전기차를 만들었던 거는 완전 허풍인 거죠. 하지만 수소차는 아직 수소 생태계의 구축 초창기임에도 600km가 넘게 가요. 장거리 운행에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긴데 수소차는 수소 연료만 채우면 바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한때는 수소 트럭이 각광받았던 겁니다. 버스나 트럭 같은 차량들은 운송거리가 굉장히 기니까요. 그런데 전기차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의 전기차가 완전히 대중화되면 모든 차량들은 각국의 발전량에 기대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의 차들이 휘발유나 경유를 쓰니까 버틸만 하지만 그게 다 전기차로 바뀐다면 엄청난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감당이 될까요? 지금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있어서 여러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차까지 더해지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와는 별개로 수소차에 대한 연구도 세계 각국에서 진행했던 거죠. 단순히 전기차랑 겹친다고 해서 쓸데없는 기술이 아닌 겁니다. 수소 전기차는 1966년 GM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시도해온 분야입니다. 물론 당시로선 상용화가 아닌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자동차였지만요. 2000년대부터는 수소차 개발이 본격화되었죠.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수소차와 비슷한 위치였던 전기차가 갑자기 치고 나갑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테슬라 덕분이었죠.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배터리와 충전 기술의 한계 때문에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실험 대상에 가까웠지만은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전기차의 상용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2010년대 후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열광하면서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시장은 차세대를 이끌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합니다. 이 타이밍은 수소차에겐 최악이었습니다. 왜냐면 전기차가 급부상하니까 수소차는 뒷전이 됐거든요. 개발 인력과 자금이 모두 수소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간 거죠. 현대차가 넥소를 출시하면서 나름 수소차 시장을 이끌었고 2021년에는 전 세계에 판매한 수소차가 2만 대를 넘겼지만은 이후로는 매년 두 자릿수의 역성장중입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대중화된 수소차는 넥소와 미라이 정도인데 두 차량 모두 5천만 원이 넘어가죠. 5천이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이 있다곤 해도 지금은 전기차 보조금도 줄이고 있다 보니 이게 지속적이진 않은 거죠. 심지어 수소차를 샀다고 해도 수소 연료비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넥소가 수소 1kg당 96km 정도 가니까 1km당 102원 정도죠. 그런데 전기차는 고속 충전을 하면은 60원 정도니까 사실상 수소가 70%나 더 비싼 거예요. 게다가 연료비는 둘째치고 충전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전국의 수소 충전소는 135개밖에 없고 대부분 접근이 어려운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그 넓은 땅에 59개밖에 없거든요. 충전소가 이렇게 적으니까 불안해서 수소차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충전소가 없을까요? 일단 충전소 설립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서 그렇습니다. 보통 전기 충전소가 5만 달러, 주유소가 30만 달러라면 수소 충전소는 200만 달러 정도 하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밀어줬기도 했고 적자가 나는 충전소에는 지원금을 줘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충전소 설립에 경제성이 없다 보니 충전소가 늘지 않았고 충전소가 부족하니 자연스럽게 수소차도 안 팔리게 된 겁니다. 수소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충전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렇다고 주행 성능이 좋으냐? 이것도 애매합니다. 제로백이 9초가 넘어가거든요.
내가 산 5천, 7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제로백이 9초가 넘어간다고 하면 어떤 심정이실 것 같나요? 사실 대중적인 세단을 구입하면서 제로백을 과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급 스포츠카 정도는 되어야 제로백을 어필하죠. 그러나 차값이 5천만 원을 넘기니까 주행 성능이 좋은 차량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대중 전기차를 지향하면서 한편으로는 스포츠카 이미지를 어필했던 거죠. 그게 바로 테슬라가 특별한 전기차로 인식된 이유기도 하고요. 또 전기차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서 내부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하지만 수소차는 동력계가 복잡해서 내부 공간이 전기차보다 좁죠.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다는 말은 그만큼 정비도 까다롭고 차도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 때문에 수소차는 트럭이나 버스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친환경적인 요소를 빼면은 경제성과 자동차로서의 매력도 떨어지니까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끌어내는데 실패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나 일본이 수소차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게 진정한 미래를 위한 차량은 맞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소비자의 선호도는 전기차가 더 높지만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각국의 전력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은 가격일 겁니다. 전기차 또한 여러 단점들로 인해서 캐짐에 빠졌는데 문제는 결국 경제성이거든요. 전기차가 싸지면은 단점들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수소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와 수소연료가 더 싸지면 수소충전소도 더 많이 등장할 것이고 소비자들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되니까요. 원래 기술이라는 게 한참 개발이 진행되다가도 시기나 경제성 때문에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경제성이 확보되면 옛날 기술이라도 재발굴되어서 새롭게 탄생하죠. 전기차도 19세기 자동차 시장을 지배했었지만 재발굴되는데 100년이 걸렸듯이요. 수소차도 분명 시간이 지나면 대중적인 차량의 반열에 오를 겁니다. 누가 뭐래도 수소차는 정말로 환경과 미래를 위한 자동차니까요.